카물놀이에서 시체 한 장단을 공부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먼저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 잘 보고 계시고 나중에 한 대목 빼고 제가 짚어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시체 한 장단을 먼저 쳐보겠습니다. 잘 보시고 입장단으로 같이 한 대목대목씩 공부하겠습니다. 자, 자 여러분 시작. 붕따부 붕따 제가 또 한번 해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더 다른 장단으로 공부를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전 7월 근설 기념
밀고 달고 맵고 푸는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장난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리의 생산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쑥대머리를 통해서 한번 어떻게 밀고 달고 맵고 푸는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쑥대머리를 먼저 제가 선창을 할 테니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쑥대머리 귀신지요. 한번 해보십시오. 쑥대머리. 쑥대머리는 함으로 밀어줍니다. 이렇게 한 박자, 첫 박자를 밀어줌으로써 밀어줘야 소리가 나오는 거죠. 네. 한번 쑥대머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쑥대머리 한번 같이 선창하시겠습니다. 쑥대머리. 네. 그 다음에 귀신형용. 이러는데 여기서는 아까 좀 전에 다섯 박에서는 달고 갑니다. 그리고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박에서는 내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쑥대머리 귀신영용 할 때 소리가 더 이상 나가지 못하도록 아홉 박에서 잡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 열하나, 열둘은 겨울에 눈이 녹듯이 아주 여리게 풀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붕붕붕인데 그때 이 채를 들고 있던 대각을 쳤던 이 손을 붕붕붕 할 때 살짝 밑으로 다음 박을 준비할 수 있도록 내려옵니다. 그래서 다음 박을 또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푹을 칠 터이니 한번 쑥대머리 해보시겠습니다. 머리 귀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북이라는 것은 열심히 이 저기 배워서 이렇게 이런 잔단에 맞게 노래를 부르면 너무너무 우리 것은 좋은 것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전해주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제가 여기서 내기로 하겠는데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네. 그러면 다음 기회가 된다면 제가 더 많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리반디 한성유기 동영 나처럼 수저구리여 침리설의 수원이 바라
목포 강사 박명식입니다. 저희가 저하고 오늘 공복에 대한 공복 수업을 한번 해볼까요? 네. 공복 장단으로서는 모두 일곱 가지 장단이 있습니다. 그 일곱 가지 장단을 제가 먼저 구로 한번 해볼게요. 해보고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네. 공복은 진양. 진양. 중머리, 중머리, 중중머리, 중중머리, 자진머리, 자진머리, 엄머리, 엄머리, 희머리, 희머리, 어쭈머리, 어쭈머리. 네, 모두 일곱 가지 장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잘하셨네요. 네. 그리고 이 장단으로서는 구음으로 저희 국법의 장단을 구음을 해야 훨씬 배우기도 쉽고. 이 머릿속에 잘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장단을 한번 쳐볼게요. 중머리 장단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게 보통 12막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숫자로 한다면은, 하나,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저하고? 네. 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이게 12장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장단으로서 제일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는 장단으로서는 중머리 장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중머리 장단으로 할 수 있는데, 다음번에는 또 중머리 장단으로 한번 보여주고 오늘 수업을 이만 마치겠습니다. 일문학에서 연결체까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연결체는 바로 그 다음을 이어갈 수 있는 어느 가닥을 이어간다는 그런 전제적인 가닥이 되겠습니다. 연결체까지 배웠습니다. 오늘은 뭘 배웠겠죠? 가닥 어떻겠죠? 네. 별날거리를 배웁니다. 그러면 별날거리를 뺑가리를 가지고 한번 함께 배워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뭘 찾아야 된다고 그랬죠? 구음을 찾아야 가락을 잘 칠 수 있습니다. 쇠를 잘 다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구음을 못하면 절대 못해요. 아무리 풀도 없고 구음과 함께 뺑가리 치고 그 탑법을 연주해서 좋은 가락을 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먼저 구음을 먼저
4분 1로 구분 부문제가 한 다음에 여러분한테 시작하면 함께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별장거리는 뭐죠? 장구로서는 동동 궁따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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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나가죠. 이제 쇠로는 갱갱 갱지갱 갱지갱지 갱지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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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지갱지 갱지갱 이렇게 나옵니다. 길게 하면 여러분 따라가기 힘드니까 제가 부분적으로 4분 1에서 잘라서 되게 해주고 제가 시작하는 거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갱갱 갱지갱 시작. 갱갱갱지갱 시작. 갱지갱지갱지갱 예, 잘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아주 초보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부분을 잘 따라 하시는데요. 그러면 제가 반 2분을 잘라가지고 한번 한 다음에 다시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갱갱갱지갱 시작. 갱지갱 시작. 갱지갱. 자, 그 구음대로 그러면 뺑가리를 아까 구음대로 첫 번째 것처럼 다 삽을 잘라가지고 제가 구음을 한 다음에 뺑가리 한 다음에 여러분 함께 하기로 하겠습니다. 시작. 갱지갱. 야, 구음도 잘하셨고 집에서 예술을 많이 한 걸로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하고요. 여러분과 함께 갱가지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이고, 훌륭하셨습니다. 너무 잘하시네. 네, 집에서 많이 예술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시황학예상 여기서 만분을 하기로 하고요. 다음 주에 더 재미있게 또 한 것도 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애들 많이 쉬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예, 안녕히 계시고요. 어린 딸을 안고 한번 얼러보는디 둥둥둥 내 딸 어허둥둥 내 딸 어허둥둥 내 딸 어허둥둥 내 딸 은자동이냐 옥자동 유천하 무쌍동 은하수칭 녀석은 니가 되어서 왔네 부진강수대 니가 되어서 왔네 발 가운데는 옥통이 돼 이 끝에는 진주시 그러면은 삐라불 쥐암쥐암 찰깡찰깡 엄마 아빠 그리더니 어허둥둥 내 딸 서울까 서울까 밤하나 두더다 내방 속에 얻더니 허리 감은 새양지가 들랑달랑 닦아먹고 다만 한쪽이 남았기에 한쪽은 내가 먹고 한쪽은 너를 좀 아들르르 안 아가 둥둥둥둥 어둥둥둥 내 딸 한참 일이 헐지 쭉 올라간다 쭉 하나 올라간다 다른 중은 내려놓기 이 중은 올라간다 저 중이 어디 중인고 동은사 와주승이다 서류 중창 어려보고 신주집 나려와
우리들을 비춰주네. 붕으로 덩덩 붕따쿵 덩덩 붕따쿵 덩덩 붕따쿵 덩덩 붕따쿵 붕따쿵 마지막 두 번째랑 똑같이 똑같습니다. 붕따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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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다음에는 짠식을 했을 때 좋은 것 같습니다.